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날은 오늘도 선선해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2도로 시작하면서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22도에서 29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그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여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